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아침의 묵상.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제가 유튜브 설명란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마른 무화과 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에피소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각기 환경도 다르고 또 상황도 다르지만 묘하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때이 마가복음 전체적인 이 기록자 마가의 의도를 좀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했던 다른 복음서들보다는 뭐좀 간략하고 군더더기 없이 기록했던 이 마가에게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대한 직설적인, 1차원적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개인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 그대로를 연결하면서 그 속에서 일어나는 대비점들이나 혹은 대척점들을 통해 예수님이 왜이 땅에 오셨고 그의 사역이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독자 스스로 생각할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뿌리째 마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 저주했던 바로 그 무화과 나무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오는 길에 다시 보니 뿌리부터 말라 있는,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어제 저주하신 그 나무가 진짜 말라 죽어버렸네요.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 보겠습니다. 야, 너좀 믿어. 내가 분명히 말하지 않았니?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이 산이 통째로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믿는 거야. 내가 분명하게 말할게. 너희가 원하는 것, 필요한 것, 그런 게 있으면 기도해, 기도. 그리고 받았다고 확신해. 그러면 그대로 될 거야. 어떻게 좀 저의 연기가 마음에 드셨습니까? 현장에 있던 베드로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제자들끼리 서로 네가 낫네, 내가 낫네 이러면서 싸우던 사람들 앞에서 그런 꾸지람을 좀 받았는데 그의 마음이 어땠을지 좀 상상이 되기도 합니다만 예수님의 말씀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가 히브리서에도 알수 있듯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내가 믿으면 그리고 그대로 바라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두고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 용기를 얻습니다. 어떤 용기를 얻습니까? 그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거야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그 뒤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해주십니다. 사실 요 이야기가 좀더 중요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해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하늘에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고,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참 담담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볼 때마다 많은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들의 대부분은 나의 욕망이나 나의 안위를 위한 기도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할수 없어서 무언가 의지해야 할때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참 많은 순간 그렇게 합니다. 그때 믿음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고, 용기도 생깁니다. 그러나 이땅 아래 자기 욕망이 개입된 기도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면 누군가는 잃어야 하고요. 내가 좀더 나아지고자 하면 누군가는 내 밑으로 낮아져야 하고, 내가 내 욕망을 채우고자 하면 누군가는 내 욕망으로 인한 상처, 아픔 때문에 나를 미워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굳이 아뢰지 않아도 이미 알고 계십니다. 구하기도 전에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용서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내 것을 채우기보다 내 이웃의 마음을 살피고 어루만져주고 그를 향한 용서를 구할 때 나를 통해 흘러가는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들 속에 채워지게 되고 또 그것을 통해 오히려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기도와 내 걱정을 이미 아시는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정작 나의 기도는 잠시 내려놓고 누군가를 향해 기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나누고 나면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뜰에서 산책을 하고 있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득달같이 달려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미 말라버린, 죽어버린 형체만 남아있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누가 그런 권한을 주었습니까? 하면서 항의합니다. 가뜩이나 사람들의 열화와 같은 환호를 받으며 성전에 들어왔던 것도 그 장면만으로도 참 불만인데 성전에 오자마자 성전 안에 장사하는 상인들을 모두 쫓아내시 그러면서 자기들의 기득권과 능력을 무시했던 예수님을 향한 경고를 하기 위함, 문책을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을 향해 질문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대답 대신 요한의 침례를 베푼 권위와 그리고 그 출처에 대해서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그들이 어떤 식으로 대답해도 곤란하게 할 만큼 예리한 질문입니다. 공격하려다가 되려 공격을 받은 그들은 우리는 모르겠소 라는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들은 그 변명을 통해 자신들의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사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그분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그들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는 것만이 목적인 사람들입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라고는 하지만 남을 향한 용서와 아량은 버려둔 채 그들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하수인으로 그리고 성전이라는 울타리에 기반을 둔 정치적인 세력일 뿐이었습니다. 형태만 남겨진 채 열매 맺지 못하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사실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올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목숨 바쳐 지키고 싶었던 이 성전, 아니 성전을 위시한 자신들의 권위와 권력은 애초부터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전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른바 종교 직업인이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성전뿐 아니라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권과 또 손에 쥔 한 줌의 이 권력만을 바라본 영적인 아두남이 그들의 믿음을 이익과 소유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는 오만한 시선으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연결점이 없을 것 같았던 이 두 이야기는 이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또 심겨진 의미를 생각하며 마침내 연결됩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는 그 과실을 통해 풍족함을 얻을 누군가를 위해서입니다. 내가 맺은 열매에 욕심을 내서 내가 다시 그 열매를 먹어버리는 나무는 없습니다. 또한 열매를 따갔다고 해서 화를 낼 나무도 없습니다. 그게 나무의 존재 목적이니까요. 결국 이 믿음과 용서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이 항의,
이런 것들을 통해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 어떤 나무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겉모습만 있는 죽은 나무로 살아가야 하는지, 아니면 이웃을 위해 기꺼이 용서를 구하고 내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나무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이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